실외기 주변의 공기순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거나 갤러리가 닫혀 있으면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실외기 더운 바람이 토출될 수 있도록 실외기 주변에 쌓인 물건들을 치우고 갤러리 창을 완전히 열어 공기순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. 또한 한여름 폭염으로 인해 외부 온도가 높아져도 실외기가 과열되어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실외기 주변 및 열 교환기에 물을 뿌려주면 실외기 온도가 내려가 재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. 물을 뿌린 이후에도 차단기가 떨어진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제품 점검이 필요합니다.